안녕하세요. 온택트 라이브 함께하게 된 싱어송라이터 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느덧 2020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왜 모이게 되었냐. 이제 2개월 정도 우리가 남았는데, 2020년이. 그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의 음악과 저희의 공연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모이게 되었는데요. 온택트 라이브는요, 앞으로도 8번 동안, 총 8번 진행할 거고, 매주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멋진 무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저희 첫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곡을 바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곡은요,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는 마음에 담아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송이에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오,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택트 라이브. 저희 밴드 이름은요, 네, 뽕끄랑 도시락 밴드. 예, 뽕끄랑 도시락 밴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뽕끄랑이라는 뜻은요, 이 제주어로 뭔가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을 하고, 이 도시락, 도시락. 이 락은 또 봐봐. 이거 한자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즐거울 락. 그렇지. 승준 씨가 약간 좀 이렇게 한자 많이 약하신가 봐요. 나 저 한자 공부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다가 포기한. 네, 저희가 뽕크랑 예, 도시락 팀이고요. 일단 우리 자기소개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젝트 팀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또 이번 기회에 좀 모여서 이렇게 합주도 하면서 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마음도 좀 있었는데 우리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었잖아. 그래도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를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뽕크랑 밴드에서 퍼커션과 드럼을 맡고 있는 임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그 활동하는 팀이 있잖아요. 맞죠? 아, 네, 저는 예. 그 플라멩코와 스페인의 플라멩코와 한국의 국악을 접목해서 만들어서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소리깨떼라는 팀에서도 퍼커션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너무 특별하게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뽕크랑 밴드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리고 우리 보컬 첫 번째 노래를 불러주신 오늘 보컬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준핸드 예, 승준 씨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는 준핸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번 첫 곡 불러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네. 첫 곡 불러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데 일단은 되게 일단 방송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 데서 불러보니까 되게 일단 되게 감사하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관리도 잘 해왔습니다. 아, 목 관리를 네, 촉촉하게 맞죠. 네, 네, 촉촉하게. 물 많이 마시더라고. 하루에 한 3리터는 마시는 것 같아요. 넘게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타 치는 네. 네, 임민수 씨는요. 그 다음 곡 이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했지? 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곡 바로 들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곡은 저희 자작곡인 Sing For You라는 곡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요. 기분 좋게 너와 함께 걷는 밤이라고 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책하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Sing For You 들려드릴게요. 기분 좋게 너와 함께 걷는 밤 오늘도 난 여전히 너를 위한 Sing for you 기분 좋게 너와 함께 걷는 밤 오늘도 난 여전히 너를 위한 Sing for you 귀를 기울여줘 내게 할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사랑을 속삭여줘 내게 지금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 너도 알잖아 내 노래 안에 노랫말이 대부분이 너를 위한 아니 전부 너란 걸 느껴지잖아 너를 향한 나의 맘이 진심 어린 한 글자 글자들이 모인 거란 걸 oh, yeah. 기분 좋게 너와 함께 걷는 밤 오늘도 난 여전히 너를 위한 Sing for you 기분 좋게 너와 함께 걷는 밤 오늘도 난 여전히 너를 위한 Sing for you 너를 위해 노래를 만들다 또 밤을 지새워 혹시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가끔 불안해져 내 손을 잡아줘 놓쳐도 다시 잡아줘 Always for you Always love you 기분 좋게 너와 함께 걷는 밤 오늘도 난 여전히 너를 위한 Sing for you 기분 좋게 너와 함께 걷는 밤 오늘도 난 여전히 너를 위한 Sing for you 우리라도 좀 찾지 않겠니? 네, 저희가 또
저희 제주 온택트 라이브 같은 경우는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코딩한 느낌도 들고 맞지? 뭔가 합주한 느낌도 들고 한데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저희가 하는 장소는요 여기 애월에 위치한 프로곤이라는 카페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오려고요. 누구랑? 네. 잊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 저희가 자기소개 해야겠죠, 민수 씨? 안 할 거라고 너 좀 솔직히 좀 삐져 있었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임민수 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서 기타 치고 기타로 노래하는 제이드 포레스트 임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락 밴드로 기타리스트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랑 함께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락 스피릿인데 말 나온 김에 락 스피릿 한번 보여줘. 네. 또 너가 그 별명이 불꽃 기타거든요. 불꽃 기타. 네, 불꽃 기타입니다. 불꽃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저희 예정에 없었던 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이거 디지몬 어드벤처 느낌 났었는데. 이거? 맞습니다. 저 아구몬 진하는 거 아니었어요 방금? 예. 아구몬 진하! 뽕그랑 도시락의 유일한 홍일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피아노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장을 많이 하셨네요. 눈은 뻘컥히치댔으면서. 오늘 공연해 보니까 어떠세요? 카메라 넘어서 나오지만 아직 한국말이 굉장히 서툽니다. 예. 아 우리 용기 내서 한번 그래도 한번 얘기해 봐. 엄마 아빠 뭐 TV 나왔어 이런 것도 좋잖아요. 예. 엄마 나 TV 나왔어. 저희 제주 온택트 라이브 같은 경우는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제주 MBC 유튜브 와랑와랑 제주 채널에서 업로드가 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오늘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가지고요. 다음 주에도 꼭 저희와 함께 즐거운 무대 감상하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곡은 배웅이라는 또 저의 자작곡인데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코로나를 좀 배웅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단순합니다. 1차원적인 의미로 좀 배웅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고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Let's get it!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비틀거리는 날 왜 멍하니 보고만 있는지. 말과 나의 행동이 후회되진 않을까. 시간이 마음을 갖게 하진 못하나 봐. 아쉬워 뒤돌아보며 내 앞에 없는 너. 분명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시간이 마음을 잊게 하진 못하나 봐. I don't wanna say goodbye. I don't wanna say goodbye.
돌아보며 내 앞에 없는 너 우리 서로 웃고 있지만 결국 서로를 용서할 순 없겠지 너의 마음을 확인한 하루 작별에 인사를 나눈다 하루 작별에 인사를 나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금 자작곡이랑 좀 조용한 노래를 했는데 여기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나는 곡도 준비해봤는데 그 다음 곡이 어떤 곡인가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을 달리다라는 노래입니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네. 비대면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날이 꼭 빨리 왔으면 그러니까요. 아, 나 소리 질러 못하니까 병 걸릴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줬어. 주정 씨 소리 질러 요즘 못하니까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 의사 선생님 저 진짜 소리 질러 요즘 못해가지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약 좀 처방해주세요. 어떤 약이에요? 그게 있어. 있어. 그게 소리 질러 처방 약 있어. 아, 오케이.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달리다.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나 몰래 네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손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마음 그대 마음 속으로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 듯 더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나라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 근데 이게 진짜 라이브다 보니까 아 틀렸어. 내가 조금 틀렸어. 예. 나 하면서 내 멋에 취해버렸지 뭐야. 나 웬만하면 이렇게 좀 잘 안 취하는데 좀 멋에 살짝 좀 취해가지고 아, 조금 틀렸는데 어, 여러분들 어때요? 앞에서 바로 공연 보시는 것 같은 약간 좀 리얼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수 씨. 네? 솔로 멋있던데. 아 고마워요. 이번에 기회 다시 줄게요. 락의 모습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와우. 예, 감사합니다. 와우. 오, 이제 좀 공룡 약간 트리케나 톱스 같은 느낌. 예. 아, 아닌가? 랩터 느낌이었나? 와와와. 스타. 자, 이제 그다음 곡은요. 저희 하늘을 달린 다음에 또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네. 아. 당신 노래잖아. 아, 네. 정신 어디서 고셨어요 지금? 아, 제 노래였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이게 라이브 반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지. 와. 내 옆에 있어줘라는 노래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소중한 사람이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 마음으로 이렇게 곡을 이렇게 썼어요. 저희가 오늘 의도치 않게 이렇게 선곡한 곡들이 전체적으로 뭐랄까 좀 가족과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네. 함께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내용의 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준앤드의 내 옆에 있어줘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너무 예뻐서 그냥 내가 가지고 싶어 So baby you 사람들이 널 알아보면 불안해지는 걸 yeah. 혹시 내가 아프게 할까봐 조심스럽게 대하는 나의 행동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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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걸 나 미칠 것 같아 내 옆에 있어줘 my baby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내가 맛있는 것만 니해줄게 my lady 널 내 품에 안기게 할 거야 모습이 내 눈에 딱 들어와 버렸어 난 너에게 갇혀버렸어 풀어버리고 싶지 않아 평생 이렇게 옆에 있어줘 이 자리 그대로 내 옆에 있어줘 my baby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내가 맛있는 것만 이해줄게 My lady 널 내 품에 안기게 할 거야 가끔씩 벗어나고 싶은 마음 들 때면 나에게 말을 해 내 옆에 있어줘
baby.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내가 맛있는 것만 이해줄게. My lady, 널 내 품에 안기게 할 거야. 네, 준앤드의 내 옆에 있어줘라는 곡이고요. 또 저희가 못 부른 저희 자작곡들은요, 전부 또 음원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을 너무 저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 노래는요? 아니요, 다음 노래는 저희가 마지막 곡이라 좀 아껴놔야죠. 아, 아까 전에 보니까 성대모사 잘하던데 성대모사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네, 이성균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두둥탕. 은경 씨는 뭐 좀 그런 거 있잖아. 개인기 없어요? 저 도라에몽 할 줄 알아요. 아, 도라에몽. 예, 도라에몽 좀 보여주세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막히신 분들은 대체 이게 무슨 방송인가 싶으실 거예요. 예, 도라에몽 보여주세요. 두둥탕.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곡 순서가 되었습니다. 웃고 떠드느라 보니까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공연이었고요. 지금 막 이 첫 발을 디뎌 이렇게 좀 불안한 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끝에 다다라 좀 이런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와 격려를 담은 위로가 아닌가 싶어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어떤 이런 짧은 노랫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다가섰길 바라고, 됐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요, 김광석 선배님의 나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노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겠지만, 솔직히 저희들도 많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예술인들에게. 그래서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많은 예술인들에게도 작은 힘이 되는 바람에 마지막 곡으로 나의 노래를 선곡해 봤습니다. 나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1, 2, 1, 2, 1, 2, 3, 4.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배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리는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만 아이의 울픔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속에서 바람에 나뭇기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찬란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리. 이웃과 벗들
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면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를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그러나 그대 모두 귀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